원자번호 25번 망가니즈는 7족에 속하는 전이금속입니다. 망가니즈의 이름과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비슷한 이름을 가진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란 이름은 이 원소를 포함하고 있던 흰 광석의 라틴어 이름 마그네시아 알바로부터 온 것이었죠. 그런데 라틴어로 직역하면 이 단어는 흰 마그네시아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색깔의 마그네시아도 분명 있었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로 고대로부터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발견된 광석 중에는 검은색을 띠는 것도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이를 마그네시아 니그라라고 불렀죠. 이 마그네시아 니그라는 연망간석이라고도 부르는데 화학적으로는 이산화 망가니즈예요. 이 물질은 특유의 검은색 덕분에 선사시대 때부터 동굴 벽화의 검은색 알료로 사용되어 왔고 유럽의 유리장인들은 유리의 색깔을 빼는데 오랫동안 널리 사용해 왔죠. 이 연망간석이 원소 발견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스웨덴의 화학자 칼 셸레의 연구 덕분이었습니다. 염소 이름을 다룰 때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간략히 다시 소개하자면 셸레는 당시 염의 영혼이라고 불린 염산과 연망간석을 반응시켜 탈플로지스톤화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지금은 염소라고 알려진 황록색의 기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를 후원하고 있던 토르베른 베리만은 이 연망간석에 이러한 반응을 유도하는 새로운 금속 원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실험을 유심히 관찰했던 셸레는 이윽고 그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었고 연망간석 샘플을 동료였던 요한 고틀리브 간에게 전달하면서 금속 환원 실험을 의뢰합니다. 간은 이 새로운 금속 원소를 순물질 형태로 분리해냈는데 보란 듯이 성공했고 처음엔 이 금속을 마그네시아 니그라의 앞단어인 마그네시아에 금속 원소 전미사인 IUM을 붙여 마그네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금속 원소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망가니즈인데 말이죠. 훗날 영국의 화학자인 험프리 데이비가 알칼리 터금속에 대해 다룬 논문에서 지금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부르는 그 금속을 마그니움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이란 단어는 이미 금속성 망가니즈에 사용된 이름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4년 뒤 데이비는 이 주장을 철회하는데요. 과거에는 다른 금속 원소와 이름이 혼동될까봐 마그니움이라고 했던 것이지만 몇몇 동료들의 지적에 따라 어정쩡한 마그니움이란 이름 대신 제대로 된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글들을 유심히 보시면 요한 간이 분리에 성공한 금속에 대응하는 영단어로 망가니즈가 이미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을 것이란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요한 간의 제안과는 완전히 다른 뜻밖의 단어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의 화학자 및 광물학자들이 마그네시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그네시아 지역에서 주로 산출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마그네시아 알바, 마그네시아 니그라. 둘 다 너무 긴 두 단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질들을 자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한 단어로 줄여 부르기 시작하는데 마그네시아 알바는 뒤에 형용사를 떼고 그냥 마그네시아라고 부른 반면 마그네시아 니그라의 경우 철자 순서가 변형된 형태로서 망가네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유리 장인들에게는 오스만 제국 통치하에 있을 옛 그리스 동네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럴 바에야 두 물질이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부르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그네시아라고 하면 그것은 흰색의 마그네시아 알바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간은 이러한 배경과는 무관하게 검은색의 마그네시아 니그라를 줄임말로 마그네시아를 쓴 셈이었으니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요. 그 결과 진작에 사람들은 요한 간이 분리에 성공한 금속 원소를 이 광석 이름 망가네사에 전미사 IUM을 붙인 망가네시움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마그네슘과 너무 비슷해서 혼동이 될 것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아예 원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IUM이 아닌 ESE 계열의 전미사를 붙이는 형태, 그리고 아예 전미사를 떼어낸 형태로 말이죠. 우선 ESE 계열의 전미사를 붙이는 형태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785년 프랑스의 화학자인 루이 베르나르 기통 드 모르보는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불리던 망가네사라는 이름에서 빌려온 프랑스 단어
Manganese를 이 금속 원소의 이름으로 제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IUM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듣기에 어색하지만 않다면 어떠한 이름도 통용될 수 있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 프랑스어 단어에 대응하는 이탈리아어는 Manganese, 포르투갈어로는 Manganese,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Manganeso가 됩니다. 그리고 게르만어군이면서도 프랑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영어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프랑스어의 형태를 차용해서 manganes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 발음을 토대로 개정된 명명법에 따라 한국어로 이 금속 원소의 이름을 manganese라고 합니다. 한편 전미사를 떼어낸 형태는 이 금속 원소 발견에 기여한 셸레와 단이 모국어로 사용했을 스웨덴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어로 이 금속 원소를 망간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티탄, 바나딘처럼 N의 형태로 원소 이름이 종결되는 형태로 만든 것이죠. 이러한 형태는 같은 게르만어군인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독일어로는 망간, 그리고 네덜란드어로는 망한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동유럽 국가들도 이 망간이라는 형태가 널리 사용되는데요. 폴란드어와 체코어, 세르비아어 모두 망간입니다. 그리고 게르만어군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일본어로도 이 원소를 망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원소의 정식 명칭은 망간이었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1998년에 개정된 명명법에 따라 이 이름 대신 망가니즈가 정식 명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망 그리고 간이라는 한국 한자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간이라는 단어가 한자어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망가니즈라는 이름보다는 망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산화제로 쓰이는 이 물질의 이름은 현재 화합물 명명법에 따르면 과망간이즈산 포타슘이지만 과거 명칭인 과망간산 칼륨이 더 친숙하죠. 실제로 한국 한자음 때문에 외래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인 것으로 오인되는 단어들이 몇몇 존재하는데요. 바자회, 지로용지, 모기지론, 말피기소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어느 쪽의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이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가니즈의 러시아어 이름인데요. 러시아어로 망가니즈를 마르그니츠라고 부릅니다. 이 정체불명의 단어는 재미있게도 독일어로 망가니즈 광석을 의미하는 단어 망가네츠에서 왔습니다. 중국어로는 망가니즈를 멍이라고 합니다. 상온에서 고체 금속임을 의미하는 부스로서 쇠금자와 망가니즈의 영어 발음 manganese의 첫 음절을 따온 소리 부분으로서 맛맹자를 합쳐서 새로운 원소 이름을 만든 것이죠. 맛맹자의 중국어 발음은 멍인데 성조가 다르긴 하지만 성모와 운모가 동일한 만큼 망가니즈의 중국어 이름 한자 역시 형성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가니즈의 원소 기호는 왜 Mn일까요? 라틴어로 망가니즈의 이름은 전미사가 없는 형태의 망간에 원소 전미사인 UM이 붙은 형태인 망가늄입니다. 이 경우 마그네슘과 비슷한 이름이라서 이름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원소 기호로 정하면 혼동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망가니즈의 원소 기호는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를 따서 MN으로 정했습니다. 망가니즈의 라틴어 이름의 원소 전미사는 IUM이 아닌 UM인데요. 앞으로도 원소 전미사로서 IUM이 아닌 UM도 종종 등장할 예정이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나라나 도시 이름을 형용사로 바꿀 때 ESE로 끝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명명된 화학 원소 중에서 이처럼 어미를 ESE로 가지는 단어는 망가니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독특한 형태 잘 기억하신다면 망가니즈라는 이름도 더 친숙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망가니즈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